어느새 9득점 차이까지 벌어진 양팀의 경기 떴습니다. 이번엔 네 공격 이번엔 받아내지 못하면서 블로킹이죠. 네 박찬웅 선수가 또 다시 블로킹을 잡아주면서 스코어는 어느새 10점 차이가 됐습니다. 김지승 이번엔 안전하게 넘깁니다. 조선대학교 쪽으로 뛰었고 정래훈 이번엔 이태봉의 공격. 이번에도 박찬웅 선수예요. 박찬웅 선수가 또 다시 하나를 잡아내 주는군요. 자, 한양대학교 또 다시 찬스 홍상혁 쪽입니다. 홍상혁 자 디그 됐고요. 이거 성공. 조선대학교 뒤쪽에서 후위로 또 다시 블로킹. 또 다시 박찬웅 선수의 세 번째 연속 블로킹입니다.